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관련 업계는 기대감이 컸죠. 하지만 기대만 못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. 이 중국의 경기 침체와 소비 패턴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.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서울 시내 한 면세점. 한눈에 봐도 횡합니다. 중국인이 가장 많이 찾았던 2016년과 비교해봐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. 실제로 올해 9월 중국인 방문객 수는 26만여 명으로 2016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. 코로나19 이후 중국이 경제를 재개방했어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. 중국인 관광객 감소는 면세점과 화장품 업계에 어닝쇼크 수준의 충격을 줬습니다. 호텔 신라가 면세점 부문에서 163억 원 영업 손실을 내면서 3분기 영업이익이 70% 넘게 급감했고 중국 특수를 노렸던 LG생활건강의 영업이익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. 중국 시장에서 지금 매출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당장 이제 뭐 다음 분기에 반등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주가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. 호텔 신라는 한 달 새 주가가 24% 폭락한 데 이어 오늘도 11%대 하락장을 면치 못했고 LG생활건강은 실적 발표 이후 20% 이상 고꾸라졌다 오늘 가까스로 낙폭을 줄였습니다. 중국 내 경기가 반등하지 못하면서 업계에 들이운 먹구름도 좀처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. TV조선 송무빈입니다.